그래프를 그리셔. 이 문제는 뭐야?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야.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풀 거냐, 아니면 절대값 있는 거 그림 그리는 연습들을 했을 건데, 앞에서. 그 연습을 따라갈 거냐, 판단.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나온 유형이 아니야. 왜냐하면 x도 있고 절대값 x 있어서. 모든 게 절대값 x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거나 맨 바깥에 절대값 있든가 뭐 이래 돼야 되는데,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얘는 첫째, 나누자고요. x가 0 이상인데. 둘째, x가 0보다 작은데. 그럼 y는 루트 2x고, y는 루트 0이니까 0이고. 자,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, 0보다 칠 때는 이렇게 되는 y꼴 루트 2x고. 맞나? 요 안이 양, 양이면 1, 4분의 뭐 0.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이렇게 y는 0이니까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. 두 번째 그래프는? 두 번째 그래프는, 얘를 절대값이, x에 절대값이 붙여져 있으니까 여기에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, 일반적으로 그려도 되고. 일단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먼저 그려볼게요. 어떻게 돼? 첫째 x가 0보다 작거나 클 때와 둘째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고, 0보다 작거나 크면 y는 루트 4 빼기 x고, 0보다 작으면 y는 루트 4 더하기 x니까. 밑에 그림은 루트 x 자리에 x 더하기 4가 들어갔으니까 y 꼴 루트 x 그래프가 이렇게 돼. 얘를 x 축으로 얼마? 마이너스 4만 옮겼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, 그 중에 음수인 게 선택. 위에 그래프는 루트 마이너스 x 빼기 4니까 x 자리에 어떻게 돼? x 빼기 4가 들어갔으니 y는 루트 마이너스 x잖아. x에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어디? y축에 대칭. y축에 대칭 그래프 이거잖아. 이거를 어떻게 돼? x축으로 4만큼 옮겨요. 그러면 이렇게 되나.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이번에 그래프가 된다. 두 번째 방법은?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절대값 x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?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 보세요. 그러면 y는 루트 4 빼기 절대값 마이너스 x는 루트 4 빼기 그냥 x와 같잖아. 마이너스 x를 넣었다는 말은 y축에 대칭 이동 시켰어. 해봐야 안 시킨 거와 같으니까 이 그래프 자체가, 그 자체가 y축에 대칭인 그래프. 다른 말로 우함수.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을 그리기 편한 걸로, 즉 y는 루트 4 빼기 x로 하자고, 양수일 때. 그럼 얘 그림을 그리면 4를 지나고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그래프 중 x가 0 이상인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만 선택하고요. 근데 뭐라? 얘는 무슨 함수니까? y축의 대칭이 함수니까 얘를 다시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됩니다. 이 그래프가 두 번째 그래프. 둘다 확인. 얘가 안 되면 일반적으로도 풀수 있어야 한다.